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로마 공항입니다. 한국으로 치면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인데 지금 현재 시각이 로마가 6시 45분이에요. 제가 오늘은 누나랑 동생이랑 런던에 가서 피친칩스를 먹고 영국의 땅끝마을 시스터즈 브라더스인가? 뭐 거기 가가지고 세븐 시스터즈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영국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공항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공항 면세점을 많이 들리시다 보니까 공항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랑 또 맨날 찍었던 영상이지만 우리나라 공항 여권 요즘 여행 많이 오시죠?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탈리아 국제공항에서 지금 공항에서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여권을 대우를 해주는 거를 제가 이탈리아에서 많이 찍었지만 또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. 보시면은 보시면은 미국, 영국 이런 식으로 영미권이랑 밑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14살 넘어야 되는데 여권 한국 여권이고 옆에 보면 뭐 싱가포르, 대만, 일본, 아시아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이스라엘하고 10개국을 줄을 잘라주는 거예요. 줄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잘라나. 여기 딱 봐도 사람들이 많죠. 저희는 짧습니다. 줄이 짧아요.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대우죠. 저분들 다 줄 설 때 여기 보고 있죠 다들. 여기 20분 줄 설 때 우리는 1분 컷. 이것이 바로 코리아 패스포트. 그렇게 게이트를 넘어오면 입국 심사를 다 하면 이렇게 더티 프리 면세점이 있는데 저희는 런던으로 갑니다.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이전에 이렇게 향수 같은 게 한국은 직원들이 다 서 있어 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이탈리아는 이렇게 그냥 내가 가서 향수가 어떤 맛일까? 어떤 향일까? 궁금하면은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? 이렇게 바로 가서 그냥 구경해 볼 수가 있어요. 오! 아 나오는 거구나. 이런 식으로 오 향 세다. 한국하고 이탈리아 면세점 차이는 뭐냐면 이탈리아는 이렇게 향수를 오픈해 놓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되는데 한국 가면은 직원들이 뭐 도와드릴까요? 이러면서 뭐 찾으세요? 이런 식으로 서 있어가지고 살짝 뿌리고 가고 싶은데 좀 쫄리더라고. 대신 단점이 있다면 다 이렇게 바닥을 깁니다. 하도 써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이.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. 한국은 직원들이 다 서 계시잖아요.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?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사실 나는 향수 향을 맡아보고 싶은 거라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.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서 계시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. 이게 또 유명하죠 이탈리아 향수. 오렌지, 카프리 오렌지. 밥 먹으러 가야지. 밥 먹고 가면 시간 될걸 이제 슬슬? 가자. 그리고 여기 면세점에는 다양한 이런 향수 가게도 있고 여기 베스트셀러인가 보다. 술 종류도 많이 있고 뭐 담배 이런 거. 근데 하도 이제 이탈리아가 중국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중국말로도 대우를 해줍니다. 세일 많이 하네. 잘 안 팔리나 봅니다. 제가 아침 일찍 와서 6시 반이어가지고 텅텅 비었는데 뭐 파스타, 면, 올리브, 유 이런 것들도 많이 팔아요. 그다음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명품이죠. 제가 명품 가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단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명품 쇼핑샵에서 쇼핑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. 되게 왔다 하면 진짜 우리나라 여행 구조 문화적으로 특성상 찍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품 샵을 들린다는 게 쉽진 않은데 개인 여행을 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데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나마 공항이죠. 그래서 공항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보시면은 여기 몽블랑 있고 여기 롤렉스랑 저 앞에 펜디 보이죠. 펜디 로마 브랜드. 그 다음 저기 에르메스 보이고 불가리 보이고 마이클 코즈랑 훌라 아지센 라멘 샵이 들어왔네. 와 미쳤다.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도넛 참벨라 2유로 50. 오 누나 아빠 다리 하는 거야 한국식으로. 로마 공항까지 와서 아빠 다리 편하잖아. 편하니까 지금 동생이 이제 셔틀 음식 배달해주고 있어요. 나름 유명 인사인데 여기서 안 알아보네. 다른 나라 거 먹다가 이태리 거 먹으면 틀려. 막 느낌이 달라. 뜨거움과 이 커피 향과
소리 맞춰야 되나? 소리랑 소리. 되게 둠탁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나? 어? 근데 온다 온다 오셔도 돼. 에이. 에이 불어. 왔어? 아 넌 씹어? 그 왜 이거 종이컵 왜 준대? 아 벌써 따로 썼어. 아 정성스럽게? 저희가 아침을 안 먹어서 집 앞에서 나오자마자 호텔 조식을 안 먹고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공항에 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공항 괜찮습니다. 가격 그렇게 바가지 아니에요. 보시면은 크루아상이 2유로, 커푸치노 2유로, 뭐 2유로 20 정도예요. 이게 브리오체스 부었다가 이게 크루아상인데 그래서 3명이 조식 먹는데 13,000원, 14,000원, 15,000원 정도 하네요. 커푸치노 2유로밖에 안 한다고? 2,800원 정도. 니스에서 공항도 아니야. 그냥 니스 도시에서 카푸치노 한 잔이 4.5. 프랑스가? 어? 이렇게도 와. 안 해주고. 마르세유도 6유로 받았어 그때 아메리카노. 아 어마어마. 프랑스는 좀 비싸. 이탈리아는 맞다. 공항인데도 먹을 만합니다. 그 이탈리아 공항은 이 캐리어를 검색대에 통과시킬 때 우리 왜 그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기 꺼내라 그러잖아요. 그거 안 꺼내도 다 자동으로 검사를 해줘요. 그래가지고 발전된 거네. 그냥 한국보다 그건 더 좋은 거야. 진짜 심한데. 한국 화장품도 다 꺼내야 돼. 그러니까 영국이 아마 그럴 거야. 영국 아랍 그쪽. 아랍 그쪽. 한국도 나 노트북 꺼냈는데 직원 열어보래. 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열어봤는데 다치지가 않는 거야. 어떻게 직원이랑 같이 눌렀지. 그래도 가방 터진 거잖아. 그냥 컴퓨터인데도 그걸 검사하더라고. 당연한 거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아이패드도 꺼내야 돼. 그러니까 컴퓨터 아이패드 당연한 거지만 이태리가 발전된 거지. 편한 거지. 아 이탈리아가 그거 다빈치. 아 유럽 최고 허브 됐다고? 옵스. 2018, 19, 20. 화장실 진짜 깨끗해. 정말 최고가 잘한다. 코로나 때 한번 하고 21년 누구한테 뺏겼고 다시 22 최고의 공항이 됐구나 유럽에. 보시면 여기 몽블랑, 그러니까 여기 한 7시쯤 여는 것 같아요. 7시 되니까 아까 닫았는데 지금은 열었거든요. 여기가 이제 텍스프리 몰이라고 면세점인 건데 여기서 사도 한국에서는 세관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계 파는 데도 있고 이탈리아 국산 자동차죠. 우리나라 치면 현대기아 같은 페라리가 이탈리아는 이렇게 옷도 파는 거예요. 다음 이것도 유명해요. 다미아니 보석함 펜디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발렌티노인데 샵이 크진 않은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에르메스, 펜디 그다음 여기 보테가 베네타 그다음 프라다 루이비통이 제일 크다. 어? 우와 한국말로 써있어 나 그치? 그러니까 이런 게 하필 프라다 앞에 지금 여기 한국말로 퍼스널 쇼퍼라고 써있잖아. 개인 쇼핑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. 와 한국말 중국말, 한국말, 영어 써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한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다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이제 단체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좀 짬 시간을 내가지고 산 방법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. 다음 여기 뭐 버버리, 저희가 지금 버버리의 나라로 가는 거죠. 막스마라, 몽클레어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. 여기까지가 뭐 아르마니, 디젤 여기까지가 이제 브랜드 소개고 이제 영국 가서 저가 항공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리는 넉넉한지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찍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국을 가는데 돈 짤짜리가 많이 남았다 잔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. 아 물 다 마셨어? 그래도 우리가 공항에 오신 분들 잔돈을 이제 소비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먼저 커피가 1유로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커피가 1유로인지 여기 써 있네요. 카페, 아. 킴보, 다른 음료수 1유로. 아 전부 다 1유로군요. 그럼 여기 원두머신 직접 갈아가지고 이걸 1,450원에 100원? 14개 더 해야 될 거야 이순신 장군님. 그거 말고 거스름 돈 주겠지. 2유로짜리 있을 거야. 그거 하나 넣어봐. 그다음 여기 맛이 다양하게 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? 일단은요 이 커피 마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그라니가 뭐야? 그라니는 그 커피 원두를 얘기를 하는데 원두 가라는 거고 이거 진생그라니? 아무래도 킴보께 직접 저 말고 킴보 보이지 않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더 맛있고 조금 더 비쌀걸? 원래 좀 더 비싼데. 그다음 이거는 뭐야 이거? 이거는 진생. 진생이 뭔데? 달콤한 커피 이태리들이 먹는. 진짜 우리나라 인삼 그 뜻이야? 전혀 안 나. 근데 우리나라 인삼 뜻이야 이게? 뜻은 인삼 커피? 같지?
쩐다. 야, 초콜릿 페루치나 초콜릿 쓰나 봐. 페루치나 그 나폴리 거? 어, 대박인데?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설탕을 조절할 수가 있고. 아, 설탕 안 넣으니까 제로. 제로 슈가. 하고 여기 돈 넣고 1. 거슬러도 준대. 아, 거슬러 준다 뜻이야. 가볼게. 어. 물 마시. 너 화이팅. 12번 나 카페 룸보. 어. 어, 그럼 여기 제조 해주는 거야? 거슬러도 나오지? 어. 여기서 나오는 걸까? 오오오, 여기서 움직여, 여기서. 오, 움직여. 저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. 오, 야, 커피 똑같다, 빠르랑. 고농축. 에스프레소 뜻이 뭐야, 나 에스프레소 커피 뜻이. 에스프레소는 빠르다는 뜻이. 나 저거 좀. 아, 고속으로 짜주는 거야? 스트로 짜준다. 어, 고속으로 짜준다. 원두 여기서 직접 가는 거를. 카페 룸보라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어. 와,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짜주는 거. 고속이란 뜻이야, 에스프레소가. 그렇지. 끓여서 하잖아, 안에. 크림 쩐다. 맛은? 야, 향 카페 그 파르크 커피. 와, 미쳤다. 맛은 어땠나? 마셔볼게. 맛있어. 괜찮아? 응. 먹을 만해? 한 입 마셔볼래? 응. 한 모금만 해봐. 진짜 맛있어. 맛있지, 확실히 킴보가. 죽인다. 다 마시면 안 돼. 에스프레소 보충되는 것 같아.